음악인데요. 네. 여기 좋아요 있죠? 예, 보입니다. 이거를 바로 클릭하면 페이스북 항목에 내가 이 음악을 좋아한다는 네. 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. 네. 그러면서 바로 공유가 친구들한테 다 되는 거예요. 네. 네, 그 정도. 확인하면은 네. 이건데 지금 제가 처음 해본 거라 확인하면 처음에 누르게 돼 있는데 네. 다시 안 하게 확인하면은 이 트랙을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입력했습니다. 아까 딱 뜬 거 보셨죠? 네. 네. 그러면 된 거예요. 오래 걸리네. 아까 보여드렸던 거, 요 네. 미디어 검색. 페이스북 마크가 달려있잖아요. 네. 그 마크를 누르시면, 아까 기자님 봤을 때 바로 다 뜨더니, 이렇게, 제 친구들이에요. 요 밑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. 제 친구들이 올린, 추천한, 좋아요한 이 동영상들이, 동영상만 쫙 뜨는 거예요. 그러면 제가 이거를. 아크만으로 한 게 아니라 뭐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좋아요 한 것들이 올라오는 건가요? 그렇죠. 제 페이스북 친구들이 페이스북에다가 동영상을 링크를 해서 좋아요 해놓은 그 동영상들을 네, 그 동영상들이 여기에 그대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. 여기에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공유되는 동영상들이 아까 거기에 한 번에 동영상들만 모아져서 네, 보여지는 네네 여기 유튜브 예를 들면 소니엘슨에서 보여줬던 유튜브 요 동영상 요거를 네, 라이크하면은 만약 친구가 라이크하면 그것도 모아서 보여주는 거예요. 그렇죠. 네. 제 친구들이 이제 띄워놓은 동영상들을 모두 다 볼 수 있는 거죠. 여기에서 네.